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 상품 결제와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했고 관련 대화 완성하기를 과제로 냈었죠. 답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직원이 아니요, 택 가격에서 20% 할인이 들어가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Is this the final price? 이게 최종 가격인가요? 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직원이 죄송하지만 이 가격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가격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혹시 할인해 주실 수 있어요? 영어로는 Could you calm down a little? 혹은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화에서는 직원이 아니요, 저희는 현금만 받아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카드도 받나요? 영어로는 Do you take card? 네 번째 대화에서는 손님이 $20에서 $25 사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직원이 어느 정도 가격대 생각 중이세요? 영어로는 What is your price range? 혹은 What is your budget? 마지막 대화에서는 직원이 현금 결제하시면 10% 할인해 드려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 손님의 말에는 현금 결제 시 할인되나요? 영어로는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for cash? 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연장 혹은 관광지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공연 혹은 관광지 입장권을 구매해 볼게요.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Is there, is there. 입장료, entrance fee, entrance fee. 무료의, free, free. 어디에서, where, where. 사다, buy, buy. 얼마나 비싼, how much, how much. 제시하다, present, present. 성인, adult, adult. 어린이, child, child. 제공하다, offer, offer. 할인, discount, discount. 얻다, get, get. 신분증, ID, ID. 지도, map, map. 안내책자, brochure, brochure. 첫 번째 문장입니다. Is there an entrance fee? 있나요? 입장료가? 즉, 입장료 있어요? 라는 질문이죠. 직원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입장료 있어요? Is there an entrance fee? 그럼 직원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There is no entrance fee on Thursdays. 입장료는 없습니다. 목요일에는. 목요일에는 입장료가 없는 무료 입장이에요.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Admission is free on Tuesdays and Thursdays. 입장은 무료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입장이 무료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혹은 직원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Admission is free. 입장은 무료예요. If you present your membership card.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즉 멤버십 카드 소지 시 무료 입장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Where can I buy the ticket? 티켓 어디서 사요?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죠. 직원에게 혹은 행인에게 질문해 볼게요. 티켓 어디서 구매해요? Where can I buy the ticket? 다음 문장, How much is the fee? For adult. 요금이 얼마예요? 성인을 위한. 즉, 성인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티켓을 판매하는 직원에게 질문해 볼게요. 성인 입장료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fee for adult? 다음 문장. How many tickets? 직원의 말이에요. 티켓 몇 장 필요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다음 문장처럼 답해 보세요. Two adults and one child, please. 성인 둘, 아이 한 명이에요. 밑줄 친 부분에 필요한 티켓 수를 넣어 변형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Do you offer a student discount? 당신은 제공하나요? 학생 할인을 직원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학생 할인 돼요? Do you offer a student discount? 그럼 직원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Student can get a 10% discount. 학생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With a student ID. 학생증을 소지하면 학생증 소지 시 10% 할인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할인율에 따라 밑줄 친 부분을 변형시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Can I get a map or brochure? 관광지인의 지도나 책자 좀 받을 수 있어요? 직원에게 요청해 볼까요? 지도나 책자 받을 수 있나요? Can I get a map or brochure?
자, 이제 드디어 관광진에 입장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기 전에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restroom, restroom, 뭐뭐 옆에, next to, next to, 기념품 가게, gift shop, gift shop, 방향을 틀다, turn, turn, 왼쪽, left, left, 발견하다, find, find, 전시실, exhibition hall, exhibition hall, 몇 시에, what time, what time, 시작하다, start, start. 자, 이제 문장들을 살펴보죠. 첫 번째 문장,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장소? 장소는 어디인가요? 즉, 화장실 어디예요? 라는 뜻이죠. 화장실은 restroom 말고 toilet, bathroom, 등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밑줄 친 부분에 다양한 장소를 넣어 변형시키면 모든 상황에서 위치가 궁금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행인 혹은 직원에게 질문해 볼게요. 화장실 어디예요? Where is the restroom? 다음 문장. It is next to the gift shop. 그것은 옆에 있어요. 기념품 샵. 즉, 위치를 알려줄 때 기념품 가게 옆에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밑줄 친 자리에 다양한 대상을 넣어 변형시킬 수 있겠습니다. 위치를 묻는 사람에게 답해 볼게요. 기념품 샵 옆에 있어요. It is next to the gift shop. 다음 문장. Turn left at the corner and go straight. 코너에서 왼쪽으로 돌아 직진하세요. 앞 문장에서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위치를 묻는 사람에게 가는 방법을 알려줘 볼까요? 코너에서 좌회전해서 직진하세요. Turn left at the corner and go straight. 이에 덧붙여 You will find it. On your right. 당신은 그것을 발견할 거예요. 당신의 오른쪽에서, 즉 앞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가면 당신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말해볼까요? 그것은 당신 오른편에 있을 거예요. You'll find it on your right. 다음 문장. Is this line for the first exhibition hall? 이것은 줄인가요? 제1 전시실을 위한? 즉, 어딘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경우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 같이 물어볼게요. 혹시 이 줄 전시실 입장하려고 선 줄이에요? Is this line for the first exhibition? 밑줄 친 부분에 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를 넣어 변형시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What time does the show start? 몇 시에 쇼는 시작하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물어볼까요? 공연 몇 시에 시작해요? What time does the show start? 교재에는 티켓 판매소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 꼭 봐야 하는 작품 등을 묻는 질문, 오디오 가이드 사용 관련 다양한 표현들을 실어뒀으니 꼭꼭 익혀두시고 공연, 전시를 알차게 즐기세요. 다음 주에는 추가적으로 관광지와 공연장 내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익혀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